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취임 후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칭찬을 하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뭐 야권의 일곱 개 당이 쳐서 와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쟁,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그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봐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뭘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을 지지하는 이 세력들에 더 단결되고 단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여론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단 야당과의 어떤 대결 국면은 좀더 정쟁을 하게 될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겠죠. 왜 야당은 그걸 노리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제1요구권의 행사율을 보면 상당한 부분을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최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사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미진했다든지 어떤 그 부분이 있을 때 특검의 요건이 되는데, 수사를 본인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해서 경찰이 수사하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게잘안 먹히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특검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 새로운 공수처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통과가 되었잖아요.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는 필요 없어. 이런 행위를 하는 뻔뻔함이 민주당의 의도는 당연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게 의심되고 훼손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 때 그럴 때에는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법상 특검법이 제2 의결되려면 국회의원, 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자, 21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적의원은 295명입니다. 자, 표결에 참석하면 재의결 정족수는 197명입니다. 자, 이 가운데 범야권의 21대 의원 숫자는 180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7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안철수, 김웅 그리고 유어동까지 특검법에 찬성을 하겠다. 뭐 이탈, 배반표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17표. 거기에 찬성하는 자는 아마 영원히 이제 유승민의 길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이 특검에 대한 부분, 과도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여론을 선동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만 생기면 그냥 무조건 특검 하다못해 조국의 사건까지도 실형이 떨어진 사건까지도 특검을 요청을 하고 수사가 잘못됐느니 어쩌니 이재명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실형이 만약에 이화영이 떨어지고 나면 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거는 우선 뭐 나열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 자, 첫 번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그 건에 대한 부분이 특검이 필요한데 그냥 뭉개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어때? 월북 조작 사건. 이런 게 특검을 해야 되는. 자,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이게 특검이 들어가야 돼. 김혜경의 법인카드. 이게 특검이 들어가야 되는. 자, 진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국익에 도움되는 특검은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특검을 주장하는 저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서 김정숙, 김혜경 특검을 얘기하니까, 아, 김건희 여사 그 특검에 물타기 하지 마라. 실로 실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특검을 해야 되는 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 그리고 월북 조작 그 다음에 진짜 너무 많아 문재인은 전부 다 특검이에요 이거 이거는 긴급 체포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 다음 김정숙 이제는 보니까 문다혜까지 김혜경 이재명 뭐 이재명은 수사 중이니까 특검할 필요는 없고 정말 해야 될 특검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이 국가의 발목을 잡는 이들은 정말 심판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